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예술 4호로 김홍이와 함께 작품 만들기. 예, 오늘도 남경숙 작가의 목련을 통해서 욕망과 절제, 욕망과 절제의 경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사진을 한번 훑어보는 게 여러분들 마음 도움이 될 거예요. 목련 사진인데요. 목련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목련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보통 사진들 보면 막 고만고만하게 찍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련에 그치지 않고 욕망과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사진을 훑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꽃이 예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꽃이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근데 꽃의 특징이 연약함이죠. 손대면 이제 꽃잎이 상하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맛.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아름다움, 향기, 예, 또 연약함. 그중에 이제 어느 꽃이나 해당되는 게 연약함이죠. 꽃이 뭐 거칠고 이런 건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분은 꽃을 가지고 여성의 욕망이라 그럴까, 남성의 욕망이라 그럴까, 인간의 욕망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뭐 하고 싶다 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일정 수준. 아, 이 족구 여기까지가 좋게 더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죠? 그것들을 잘 꽃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꽃을 좀 에로틱하게 찍는 사람들 많아요. 에로틱하게 찍는 것은 뭐 여성의 신체의 어떤 부위를 연상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꽃 사진을 바깥으로 이제 발표하시는 작가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사진 본적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꽃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죠? 목련은 향기가 없는 것 같아요. 꽃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연약함과 아름다움, 뭐 우아함 이런 것들 잘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죠. 제 영상에, 제 사진에 가려서 요 조금 잘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제 영상이 움직이지는 안 움직이시는군요. 자, 또 봅시다. 아, 이꽃 보세요. 꽃과 함께 보이는 요 털입니까? 좀 뭔가 암시적이고, 그렇죠? 그죠? 그냥 꽃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작가가 숨겨놓은 어떤 비밀스러운 코드 같은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아무 말 대잔치는 할수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 사진도 할수 있고 글도 쓸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리 있다든지 은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품격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단히 그런 것에서 품격을 유지하게 하는 솜씨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어도 좋고 꽃이 아니어도 좋잖아요. 이분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목련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련을 통해서 욕망과 절제의 경계란 어떤 것인가. 그죠? 우리가 뭐 하고 싶다 다 하고 살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떤 여성성, 욕망성, 욕망의 드러냄, 또 그것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아지죠. 참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있다고 치면 이브 그러면 이브가 이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브 하면 생각나는 게 사과 이게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브 사과는 이브의 대리물이 돼요. 대리물. 그래서 작가의 집, 예를 들어서 소설가의 집에 가서 소설가를 슈팅할 때 촬영할 때 소설가 뒤에 있는 책장을 함께 찍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이 소설가이거나 작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리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서재가 있어서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주비행사를 찍는다. 그럼 우주비행사가 써 있고, 우주비행사 뒤에는 우주로켓이 써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대리물들을 함께 찍잖아요. 근데, 목련이라는 대리물을 가지고 여성성이라고 하는, 아니면 욕망이라고 하는, 또 욕망을 싸지르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는 어떤 것을 찍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가의 그 탁월한 재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진을 잘 찍어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것으로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했을 때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는 건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에도 사진 잘 찍는 관련해서 사진을 잘 찍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주식 유튜브 보십니까? 주식 관련 유튜브. 유튜브를 보면 그게 나와서는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계좌. 내가 주식을 해서 또는 코인을 해서 얼마 벌었어 하는 자기 계좌를 보여주지 않는 자기 계좌를 까지 않는 유튜버는 다 가짜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는 눈은 좀 있겠죠. 사진 보는 눈은 좀 있는데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아주 철학적인 용어 써가면서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계좌를 까지 않고 자기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강좌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는 저는 이제 사진 예술에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도 연재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착한 사진을 버려라고 하는 유튜브도 연재를 해요. 거기도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사진 예술과 다른 또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저는 이제 일반인들 드리고 싶은 것은 제그 영상 김홍이 채널이라고 하는 영상에 김홍이 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김홍이 채널이라는 영상에 영혼 탈곡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탈곡기 성급고 착한 사진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사진을 올리면 제가 솔직하게 전문가로서 여러분을 탈곡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잘 찍었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그죠? 회원수가 있어야지 뭐 생활에 보탬이 되든 할거 아닙니까? 저는 뭐 회원이 1만 2천 명이긴 한데 회원수가 느는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느는 데 연연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배우고 싶은 것이 뭐고 모자라는 것이 뭔지를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극복되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잘 찍는다는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듣기 좋아서 이제 유튜브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한테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선정해오는 사진예술, 올라간 사진예술의 포토아트죠. 사진예술의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다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한장한 장을 잘 찍기는 뭐 기본적으로 잘 찍었고요. 누가 말해도 잘 찍었고요. 이 15장 정도의 사진으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논술이 있는 겁니다. 그 논술, 그러니까 이야기, 그 스토리,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결정적으로 작가이냐, 쌈마이냐로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사진 한장 올려놓고 이 사진이 좋아, 안 좋아,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요. 그 사진은 뭘 할래? 했을 때는 절대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탈곡기, 응? 김홍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제가 이 사진이 좋다고 말하는 건 진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떤 여성의 어떤 부위를 생각나게 하는, 연상시키는 대리물이죠. 보십시오. 수많은 꽃 중에 피어있는 꽃, 또 꺾인 듯이 있는 그런 맛도 있어요. 하, 참. 이게 아까 내가 대리물이라고 했던 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성. 또 다르게 말하면 좀더 확장시키고 열정, 욕망의 대리물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욕망만 가지고 살수 없잖아.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죠? 그런 것을 암암리에 암시해 가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사진이 섹시하죠? 마치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사진 볼까요? 처참하게 저어가고 있는 목련.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꽃 피우다가, 이렇게 꽃 피우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한껏 젊은 날을 구가하다가, 한 목숨을 다하고 마는 가련한 목련. 아름다운 목련이 저렇게 처참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절제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가버리고 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아닌 듯하면서 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닌 듯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저, 우리의 삶의 뿌리 이런 것을 툭툭
건드리는 거죠. 아프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진 잘 보면요. 어떻게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진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 사진을 딱 보면요. 딱 보는 순간에 오, 가슴이 팍 다가오거든요.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 여성 또는 욕망을 까발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천박하지 않다. 천박하지 않다는 게 절제거든요. 아, 정말 사진을 잘 풀어내셨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작가는 여성분이고, 나이가 60대세요. 물론 이거는 50대쯤 찍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 60대인데, 50대, 5, 60대쯤 돼서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제가 본 적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다시 부탁해서 사진 예술을 올려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올리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장한장잘 찍는 것에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사진집이나 전시를 보면은, 사진집에는 뭐 50장, 100장 정도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 그게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소설처럼.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가와 쌈마의 작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한장 사진 잘 찍는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느냐? 안 됩니다. 수많은 사진들을 엮어낼 수 있는, 편집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소위 작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장 사진 뭐잘 찍었다 못 찍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집 계좌는 보이지도 않고 하는 쌈마이들한테 가서 공부하면 여러분도 쌈마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똘똘해야지 학생들 똘똘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어드바이스가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 사진 예술 책을 보시면 월간 잡지를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뭐 구독하시면 더 좋고요. 거기에 보면 김홍희와 작품 만들기 코너에 사진 예술의 사진을 어디로 보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로 보내시면 제가 그 중에 사진을 선정해서 여러분의 사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다. 그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제 계좌를 자주 털어서 여러분을 보여주는 강사라 그럴까요? 유튜버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착한 사진을 버려라.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을 버려라. 뭐 김홍희 채널 치셔도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오셔가지고 한 번씩 강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예술 4호로 김홍희와 작품 만들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